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대선 관련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수백만 표 정도는 얼마든지 위조해서 쑥 하고 투표함에 집어넣어버릴 수 있으면 말입니다. 실상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야당은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도 제대로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야당 사람들을 보면 제 눈에는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정권 교체에 목을 메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전령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사기꾼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기꾼들에게 조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 총선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바로 3구 대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을 아마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방법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남양주에서 사전투표함을 바꾸치게 한 이후에 남양주 선관위 직원이 몰래 투표함에 사인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원래 봉인지가 남양주에서 유독 많이 버려진 이유입니다. 사전투표수의 상당수는 조작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소각, 파쇄 등으로 원래의 사전투표지가 버려지게 되고 전산 조작에 맞춰서 새롭게 만들어진 위조투표지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구 대선에서 정말 자유 애국 시민들은 나라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당일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당일 투표도 완전히 안전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조작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춘천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 사전투표지입니다. 프린터로 출력되지 않고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된 사례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전투표지의 밑부분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깁니다. 사전투표지는 프린터로 출력되기 때문에 좌우 여백이 일정해야 되고 상하 여백도 일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백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인쇄소에서 인쇄를 마친 다음에 투표 용지를 자르는 재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입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1만% 부정투표지입니다. 위조투표지입니다. 다음은 성북을 개표소에서 성북갑의 김영배 후보의 표가 출현했습니다. 김영배 성북갑 민주당 후보의 표입니다. 그러나 투표 사무원은 그대로 성북을의 표를 슬쩍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성북을의 개표를 하는데 성북갑의 투표지가 들어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겁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것은 곧바로 위조하는 과정, 부정선거를 저지른 과정에서 일어난 경미한 그런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청주 서원 투표함을 모두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선거법은 또 선거법과 관련된 하위 내규는 투표지의 구격투표지, 구격기표용구, 구격투표함 등 모든 것을 다 결정해두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결국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는 특별하게 투표관리관 도장을 위조투표지를 제조하는 것이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두 다 제작해서 일괄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위조투표지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선거법은 투표관리관 도장, 모든 투표용지 하단에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분명히 개인 도장으로 찍고 그 도장을 투표관리관 개개인이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불법을 아무렇게나 자행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엉망진창인 나라가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은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LG 노트북을 열어보니까 외부와 얼마든지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였습니다. 전산 조작을 방지하기에 투표소에서는 어떤 전산 장비도 외부와 연결돼서 안 되는 겁니다. 공직자 선거법은 분명하게 모든 전산 장비는 개표소, 투표소의 전산 장비는 외부와
통신장치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4.15 총선의 불법 시비가 불거졌을 때부터 일관되게 컴퓨터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그냥 단순 기계 장비였다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모두 다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번 3구 대선을 앞두고 182개의 비밀 임시사무소가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지역선관위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돼서 설치됐습니다. 모든 조작이 비밀 임시사무소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음은 바바단 신권다발 같은 사전투표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윤호중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 여론으로 적당히 분위기를 만들고 특정 후보 당선에 필요한 목표 득표율을 정한 다음에 위조 투표지에 이것에 맞게끔 만들어서 전산 조작을 하고 사전 투표율과 보관일 사이에 엄청난 위조 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한 숫자 맞추기는 당일 투표가 끝난 다음에 개표소에서 위조 당일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15 총선이 진행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냥 가설이나 주장이 아니고 이미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다음은 야적장 컨테이너 창고에 투표함을 넣은 이후에 테이프로 컨테이너를 봉함한 겁니다. 투표함을 그러니까 야적장 컨테이너에 보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구멍이 숭숭 난 투표함입니다. 봉인지도 없고 그냥 위조 투표지를 구멍으로 아무렇게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조 투표지를 마음껏 제작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꿀먹은 벙어리 신세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거의 저는 사기 수준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당신들이 조작하는데 무슨 수로 이길 건데?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전후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해 주십사 그렇게 읍소하는 것이 아마 윤 후보가 수백만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일 겁니다. 그것조차 국민의힘이 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부정선거에 부역하는 당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투표지입니다. 한국 같으면 인쇄소에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를 더블어, 투표가를 투표가 이런 게 한국 인쇄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인쇄인들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남양주울 용지에 의정부 녹양동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4.15 총선의 선거법은 모든 투표관리관은 개인 도장을 사용하고 이것을 개인이 보관하게 되어 있음을 다 어겼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의 모든 투표관리관 도장을 제작해서 일괄 배포하고 이것을 선거가 끝난 이후 해소하고 말았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투표관리관 도장을 제작하기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국 180개 비밀 임시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왜 설치했겠습니까? 이런 가짜 투표관 도장을 갖고 위조 투표지를 원하는 매수만큼 만들어서 구멍 숭숭낭 투표함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조작이 아주 쉽습니다. 전번처럼 무슨 수백 개, 삼백 개 정도의 지역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딱 하나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각성 보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선거판에 이골이 난 소위 중진위원들 가운데 소위 선거 무결성을 우리가 담보받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황교안이란 사람 빼고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란 사람 빼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죽은 겁니다. 나라가 사망한 겁니다. 정의가 죽은 겁니다. 사악함과 불이라는 것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저는 절대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선거나 투표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선거나 투표만큼 공정성이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정치인들은 다 입을 쳐닫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당일 투표 결과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7대0으로 전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승리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전투표함이 열리자마자 민주당이 8개 지역구에서 모두 승리하고 통합당은 제로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이 강원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조작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2018년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권영진이 당일 투표에서 60%를 넘어서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를 이겼습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대구시장 선거까지 사전투표 조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너무나 당일 투표에서 현저한 격차로 이겼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 중심에 이해찬 씨, 양정철 씨, 이근영 씨가 있는 겁니다. 신문을 담당한 이근영 당시의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현재 이재명 선대위에서 기획단장으로 선거 만들기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기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시고 꿈 깨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선대위, 선대위원장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까? 이런데도 당신 입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스스로 손수 사전투표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 당신들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실상을 알고 있는 겁니다. 유력 정치인들은 사심에 눈이 어려서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지만 보통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부산에서 당일 투표 결과 18대 0으로 미래통합당이 압승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15대 3으로 압승한 것입니다.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부산에서. 이런 것을 보고도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를 손수하겠다 하면 거의 정신 나간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불을 끌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삼립밥 상자 속에 무더기로 들어있는 사전투표지입니다. 삼립밥 상자 속에 무더기로 들어있는 사전투표지를 밀어보면은 미리 상당수의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제작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비밀 임시사무소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갑의 무더기 삼립밥 박스들입니다. 목표 득표율을 정한 다음에 이미 사전투표를 이전에 기표 도장에 찍힌 충분한 사전투표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밖에 일부는 비밀 임시사무소에서 제작을 할 걸로 봅니다. 미리 준비된 위조된 사전투표지는 보안상 이유 때문에 제3국에서 물 건네서 만들어져서 전송돼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립밥 박스가 정해준 진실입니다. 대선은 총선에 비해서 선거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조작이 아주 쉽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권영세 선대위원장은 정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무슨 사심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사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면서 자기 이익이 걸리지 않더라도 정의감이 있는 것이고 불법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낯선 자란 나라가 그 괜찮은 나라가 부정선거가 완전히 그냥 체질화된 그런 국가로 타락하는 것을 보고서 입을 다무는 사람은 그것이 짐승이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권영세 씨는 어디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들이 그 똑똑한 머리로 작금의 대한민국의 선거판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을 모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침묵하고 협조한다면은 그것은 부역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협력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공모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으라도 선거만은 절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진짜 사악한 세력들입니다. 어떻게 선거를 부정으로 치를 생각할 수 있느냐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 그들 위에 함께 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기고 진실은 승리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류 역사 전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악함과 불법이 이긴 적이 있습니까? 이 소위 문재인 정권 하에서 권력을 탈취하고 선거 부정을 자행했던 자들은 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받는 날이 곧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